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BJ 장기 대회를 갔다 왔는데, 장기 리그 갔다 왔는데, 일단은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역시 저는 이번에도 1라운드 광탈을 했고요. 1라운드 광탈을 했고, 이번 페이는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번 페이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이제 어제 전날에 이제 죽전에 다녀와가지고 죽전 갔다 올때 그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집에 올때막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거더라고요. 으슬으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밤에 방송 그렇게 길게 못했잖아요. 방송 길게 못했는데, 방송을 길게 못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중국어 연습, 중국어 복습 잠깐 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장기 대국 몇판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컨디션 조절 때문에 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붙었는데 결국 제가 번개님한테 패해가지고 제가 2라운드 진출은 좌절이 됐고요. 근데 번개님도 되게 잘 두시기는 했어요. 번개님도 되게 잘 두셨고 그리고 뭐냐 저보다 어린 BJ분 중에 진짜 막 얼굴 되게 나보다 늦게 생겼던 분들이 있던데. 역시 저는 아프리카 TV 남캠들 중에서 그 동안 남캠이라는 거를 인증했던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딱그 내가 딱 그렇게 패하고 나니깐요. 딱그 패하고 나니까 약간 내가 그 멘토가 은미님이었잖아요. 네. 그 소음이 프로이단 그 은미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내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은미님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생긴 거야. 예, 면목이 없더라고요. 좀 미안했어. 그래도 나름 같이 방송하면서 코칭을 받았었는데 딱그 인터뷰할 순간이 이미 온 순간에 내가 그한 경기를 저버려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 그렇고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은미님이 4강 은미님이 그 결승전 해설을 했었었는데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BJ들 중에서 아마 은미님하고 좀 약간 그래도 같이 뭐 방송을 해봤던 BJ들이 뭐그 뭐냐 이제 멘티들 이외에는 현수님 정도더라고요. 아, 참고로 현수님은 내옆 테이블에서 경기했거든요. 현수님도 아마 방송 키셨을 거야. 근데 내옆 테이블에서 경기했는데 몇분 만에 경기가 끝나버리더라고. 막몇분 만에 대국 끝나버린 거야. 내 옆에 한쪽이 뭔가 되게 현수님이 원래 좀 리액션이 좀 강렬하잖아요. 리액션이 강렬하니까 그렇게 붙었는데 끝났고 나는 좀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좀 오래 버텼다가 어느 한순간 이게 그 장기 대국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안 보여가지고 어느 한쪽이 안 보여 버려서 이게 그 실수를 했던 순간 거기서 딱 망한 거야. 해서 망했어요. 광탈했고 하여간 그래서 뭐 은미님하고 인터뷰했고 그리고 우리 방 시청자가 또뭐그 뭐냐 질문을 한게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 그래도 은미님이 좀 되게 막 친절하게 답해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웠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 되게 결승, 이제 은비님이 그 코칭을 맡았던 그 멘티들 4명, 저 포함이죠. 그 4명 중에서 한 분은 있어서 일찍 갔고, 나는 끝까지 남아서 구경을 했었고, 그리고 그 우리 멘티들 중에서 그두 분이 결승 올라갔죠. 그 카베 연구소장님하고 그 윤중님하고 맞나? 어쨌든 그래서 뭐냐, 이렇게 미미팀 선수 4명 중에 2명이 결승에 올라가니까, 와 이거 우리 팀만 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거 이대로 끝나면 뒤풀이 각인가 막 이랬었는데, 다들 막 바빠. 이제 사실 BJ들한테 금요일 밤은요, 뭔가 BJ들끼리 뭔가 뒤풀이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꺼림, 약간 조금 그 어색한 그런 시간대예요. 사실 BJ들에게 있어서 금요일 밤에는 사실 각자 방송을 켜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BJ들한테 불금은요, 그 누구랑 딱히 뭔가 약속을 잡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 각자 방송을 켜는 게 오히려 더그 현실적으로 좀더 이제 많이 좀 득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대잖아요, 불금은. 그렇다 보니까 다들 그런 게좀 있었고, 그 현수님은 장기대회 끝나고, 그러니까 현수님은 자기 순서 딱 탈락하자마자 탈락한 다음에 그 결승전 끝날 때까지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 옆에 식당 가서 진짜로 해장국에 소주 한잔 하는 거야. 응. 막 BJ들한테 해장국에 소주 한잔 하자고 막그한막 하던데, 이제 아무도 안 가니까 혼자 그 소주 한잔 하고 오시더라고. 뭐 하여간 재밌는 분이셔.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뭔가 뒤풀이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은미님 같은 경우도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뭐냐, 밥 먹고 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는데, 이제 그래도 나하고는 이제 좀 안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 뭐냐, 승우님 혹시 뭐 식사하고 갈래요? 해서, 나는 어차피 그 뭐냐, 그 가는 방법이 그 비슷해, 가는 한 중간 지점까지 간 방법이 비슷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중간까지 어차피 같이 갈 거라서 그냥 같이 밥 먹었어요. 어차피 나도 식사는 했어야 됐으니까 그냥 은미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헤어졌죠. 그래서 은미님도 그 각자 방향으로 집에 갔고, 나도 내 방향으로 집에 갔고, 뭐 덕분에 저는 신입 역캠하고 같이 밥을 먹는 행운으로 역캠하고 같이 밥 먹기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번에 그 장기대회 선수들 중에요, 16명이 모두 남캠이었거든요. 남캠이었고, 멘토 및 해설위원 중에서만 역캠이 한분 있었는데, 나는 그 역캠 분하고 밥을 먹는. 예, 뭐. 근데 이제 동료 BJ들끼리 뭐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동료 BJ들끼리는. 그래서 저는 나름 장기대회에서 저는 상금은 받지 못했지만, 도대체 나는 그 상금 받아가지고 뭐냐, 방송에서 다나와 사이트 접속해서 정말 내가 구성하고 싶은 그 PC 부품 견적 짜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어쨌든 저는 상금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추억거리는 만들었던 그런 장기대회였고요. 자, 그리고 장기대회에 참가했던 BJ들한테 기념품이 왔어요. 자, 이번에 그 아프리카 TV 그
아프리카 TV 스타즈인가? 아프리카 TV 스타즈 캐릭터들로 그 뭐냐 그 쿠션을 줬는데, 참고로 이거는 백호구예요. 이거 아프리카 TV의 그 캐릭터 그 백호구인데, 네, 제가 뭐 호구라서 백호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두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 고른 거예요. 운영자님이 고르라고 해가지고. 자, 요 뒤에는 아프리카 TV 로고가 있고, 아프리카 TV가 있고, 옛날에는 이게 그 아티 쿠션이 있었는데, 아티도 아티가 있었지만 이제 백호구 백호구 쿠션을 네,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용도가 있겠죠. 이거의 용도는 그 이거의 용도는 이제 아마 제가 머리에 받칠 쿠션은 저기 뭐냐 꿀잠베개가 있으니까, 이 쿠션은 아마 이제 제 의자에 놓고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요, 그 뜯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번 내 허리 각도 한번 보고 결정할게요. 내가 어디다 쓸지? 머리에다 쓸까? 머리에다 쓰면 그냥 내가 그 자세가 그냥 일이 되는 거고요. 머리에다 쓰면 자세가 일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나 허리에다 쓸까? 이거를 그 이걸 한번 허리에다 넣어볼게요. 오, 와, 되게 푹신푹신해. 이거는 내가 침대에서 베고 자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고, 이거를 그 뒤에다 써야 돼. 이거를 뒤에 자세를 바로 하기 위해서면 여기 아니 여기다 받치고, 그리고 이거를 등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머리에. 이렇게 받치고 쓰면 좀 약간 그래도 뭐냐 조금 자세가 좀 나름 그내발 제가 좀 뭐냐 목이 좀덜 뻣뻣하고 좀 바른 자세를 좀 고정을 시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여기 그 제가 다리가 짧아서 요 의자가 공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좀 쿠션을 쓰고 싶었어요. 쿠션은 좀그 허리 받치는 쿠션을 좀 하나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니면 뭐 이건 안 써도 될것 같고, 안 써도 될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옆에다가 좀 놓고 써야지. 이것도 안 써도 될것 같으면 그냥 좀 보조적으로 필요할 때 그냥 옆에다 놓고 좀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 백호 쿠션은 허리를 좀 받치고 그렇게 쓰면 될것 같네요.